발달이 조금 늦고 그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다 보고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 그 발달 장애 그 등급도 판정을 받고 하면서 제가 모르는 것들도 너무 많고 아이한테 이제 커가면서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학교에서 신청서가 오고 해서 많이 들을수록 저도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는 만큼 또 이제 명음이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고 듣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.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듣고요. 모르는 정보들도 또 많이 듣고 그다음에 또 제가 집에서 명음이랑 같이 지내면서 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많이 듣게 돼서 또 반성하는 것도 많이 되고요. 그다음에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런 그 길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런 좋은 경험들이 됐어요. 제가 생각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아주 그 약간의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더 갖게 되고 명음이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희망적인 생각을 좀 갖게 되고 대신에 이제 그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아빠한테도 가서 얘기를 해줘요. 왜냐면 아빠한테 가서 내가 오늘 이런 교육을 받아서 명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점들이 좋겠더라 이렇게 해서 아빠도 조금씩 이제 그런 생각들을 보고 그 주신 이런 설문지 있잖아요 그걸 한 번씩 다 읽어보게끔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해요.